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고보경입니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철학자 플라톤의 말입니다. 제때 받는 또 제대로 된 교육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청소년 시기의 교육이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에서는 바로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 교육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담 브랜드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중2혁명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교육혁명 15세에 주목하라 제작팀과 조미애 방송작가가 지었습니다. 인생이 결정되는 골든타임 15세의 비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책 속의 영상을 보시고 더 자세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부작으로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 교육혁명 15세에 주목하라를 엮은 책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교육혁명 15세에 주목하라 제작팀과 조미애 작가가 엮어낸 책입니다. 왜 중2의 아이들, 15세의 청소년들에게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과학적, 문학적 근거를 통해 구체적인 분석과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호주, 아일랜드, 덴마크, 독일, 영국 등과 한국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 그 프로젝트의 진행과 결과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은 아직 미완성인 15세의 아이들.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 수업일 것입니다. 중2혁명은 기적의 솔루션 15세의 인생 수업을 자세히 분석해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중2병이라고도 하죠. 우리도 다 겪어왔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다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시기에 그 해결책과 또 맞춤형 교육법에 대해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자 조미애 작가님과 또 SDU 두 분 패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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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작가님이 시청자분들께 작가님의 짧은 소개와 함께 이 책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방송 작가고요. 그 한 20년 정도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요. 그 올해 3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EBS 다큐프라임에서 교육혁명 15세에 주목하라라는 이제 5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고, 방송 후에 이 방송 내용하고 그다음에 방송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이제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책이나 그 핵심을 보면은 그 15살 중학교 2학년이라는 그 시기가 그 손댈 수 없는 그 골치 아픈 그런 시기가 아니라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이제 제작들의 주장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담은 것입니다. 네, 중2혁명 제목처럼 굉장히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무슨 책일까 자극적이기도 했는데 우리 두 분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사실 이제 저는 중학교 2학년 딸을 가진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책도 보게 되고, 또 이제 책을 보면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돼서 이제 사실 5부작 다큐를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가님한테 궁금한 부분도 많고, 이거 안에서, 사실 저희도 부모로서 좀 반성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 내가 저 아이들을 이렇게 이해를 못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큐멘터리 안에 다 녹아 있어서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다큐멘터리 안에서 보지 못했던 뭐 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도 책 안에서 또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면서 제작진들의 또 노고라든지 또 이제 이런 것들도 보게 돼서 또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 어떠셨어요? 최 교수님 얘기 다 하셔가지고, 아이 참. 예, 저는 그 부분 빼고만 그러면 말씀드리면 일단 책에서 앞에 부분에 그 특히 이 중학생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뭐 사회적으로 교육적 얘기도 하시고요. 우리 교육 환경 얘기도 나오시고. 근데 여기서 특히 그 의학적으로 얘기하신 부분들, 제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한 부분들이니까, 특히 뭐 전두엽 얘기, 그리고 편도체 얘기 나오면서,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이들 그랬었구나. 특히 호르몬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우리 아이도 이래서 그랬었구나. 저도 그 중학생 아이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막 겪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조금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많이 나왔는데, 그 세 번째 골든타임이라는 부분, 굉장히 와닿으면서도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내가 아기 때 임신 기간에 이런 부분들 신경 쓴 부분도 물론 많이 했지만, 그동안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인데, 또 그 세 번째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니,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많은 부담으로 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읽으셨던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이게 중2 혁명인데, 중2 때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이제 앞으로 중2 이 학생들, 학부모를, 이제 학생들 갖고 있는 학부모들도 미리 한번 봐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에 저도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작가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또 이런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책을 그래도 이렇게 내시려던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제 책을 낸 계기는 이제 방송을 한 계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그 남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3부작을 만들었어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네.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남자의 뭐 마음이라든가 뭐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3부에서 그 남자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한 15분 정도가 들어갔는데, 교육에 대한 방송은 사실은 이제 시청률은 거의 잘 안 나와요. 이제 샤프심 시청률이 나오는데, 반응은 가장 커요. 그래서 그 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뭐 방송자, 제작사 이런 쪽으로 연락을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그걸 취재했던 그 호주의 학교까지 연락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면서도 그 소년 교육을 보면서 많은 우리 제작진들이 우리 애들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애가 뭐 4학년인데 중학교 가면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고, 또 한쪽은 나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으면 참 좋았겠어, 이제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모아져서, 그럼 우리가 그냥 자신은 없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이제 의견들이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하고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팀하고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뭔지 1년간의 커리큘럼을 짜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그걸 이제 수업을 해보자, 1년간.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걸 담아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방송 기획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인성교육 1년 동안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자, 우리가 한번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책으로 나온 것은 이제 이것들이 방송을 한번 하고 이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좀 많이 알려져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책을 이제 펴내게 됐습니다. 네, 책의 의도가 정말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도 이제 정말 저자분이 옆에 계신데, 읽으시면서 그래도 이거는 꼭 저자에게는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박 교수님. 많으신 눈치야, 지금 보니까. 아니요, 네.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 두 개만 하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예, 일단 제목이, 여러분 모두 다 딱 제목 보고는 전부 다. 한편으로는 진짜 전 중학생 엄마로, 아이가 있는 엄마라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2 혁명이에요. 일단 근데 사실은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에 그 15세 인생 수업이라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많이 담아 주셨고요. 앞부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들의 어떤 그 15세 나이가 어떻게 왜 중요한지 좀 다각도로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특히 뭐 사회적, 의학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굳이 그 프로그램도 15세고 뭐 근데 한데 또 앞에 내용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이 특히 혁명이라고 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뒤에 프로그램들 이런 하셨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제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하면서 학교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2016년부터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자유학기제라고, 네. 예, 우리, 제 아이가 있는 학교가 1학년 2학기 때 이게 말하자면 그 모델이었었어요. 시범 모델로 시작을 했는데, 한 학기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우리 교육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시험 부담을 없애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시험 부담을 없애고,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고, 특히 또 진로도 찾아가게 하고,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하는 활동 내용들은 다른데, 저희 아이가 작년에 그걸 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이 좀 이 인생 수업 그 내용들하고 많이 그, 말하자면 겹쳐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의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실시하게 된다는데 이 자유학기제를 보시면서 이 수업을 해보셨으니까 프로그램을 해보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예.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저기 저자님께서 예. 지으셨어요? 아,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아, 네. 방송은 15세에 주목하라 라고 해서 15살을 강조한 거고요. 네.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2병이라고 아예 그 시기에 아이들을 환자 취급을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대신에 병이래, 이렇게. 다 그렇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뭐 다 그렇대.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큰 변화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저희가 이제 중2병이 아니고 이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 혁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가지고 올 수 변화는 그러니까 각도를 약간 변화시키는 거지만은 이게 길게 보면 굉장히 나중에 인생에서 보면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을 저희가 대혁명이라고 하려다가 좀 심한 것 같아서 네, 좀 심한 것 같아서 이제 혁명이라고 했고요. 그 이제 자유학기제 이제 저희가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해외 교육 프로그램들 취재를 하면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이나 그 아일랜드의 미래 수업 같은 것들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부러운 제도들이에요. 그 이제 책에도 정리를 했지만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가기 전에 아예 애프터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무슨 창의력 교육이라든가 무슨 예체능, 진로 뭐 각가지 체험 교육을 그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풀어주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미래 수업 같은 경우에도 중등학교 4학년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이제 미래 수업을 받아요. 역시 교과 수업은 줄이고 창의력 교육이나 뭐 체험, 뭐 진로, 뭐 예체능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그 2013년 3월에 이제 공진중학교에서 이 수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이제 자유학기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 우리나라도 이런 거 이제 하려나 봐. 이제 뭐 잘 됐다. 우리 거 하면 좋겠다. 이제 꿈을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저희랑 같이 참여를 했던 우리 그 상담 대학원대학교 그 리더들이 이 인생 수업을 이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서울의 중학교 여러 곳에서 이 자유학기제를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 수업 예,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공교육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좀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수업은 선생님이 정말 중요해요. 이 수업을 하는 리더들이 정말 중요해서 능력도 출중해야 하고, 그러니까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주는 뭐 이런 활발함, 활동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교육 같은 건 정말 전문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서, 그, 이런 선생님들이 좀 많이 나와야지, 인생 수업이나 뭐 이런 수업들도 잘 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도 정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최 교수님은 또 어떤 점이 그렇게 궁금하셨나요? 요즘에 이제 애들 보면 페이스북, 뭐 카톡이나 그 안에 인생 수업 안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부분,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쪽에 중독, 이렇게 약간 이제 열광하거나 그쪽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어떻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여자아이들은 이제
여자애들보다 게임이나 중독되거나 이런 건 이제 남자애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많고요.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왕따 같은 거를 일으키고 하는 거는 여학생들이 좀 많고 그래요. 글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다른 걸 할 시간이 그러니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제공되는 게 아이들한테 나가서 논다거나 이제 뭐 이런 다른 것들이 제공되는 게 별로 없고 그게 좀 많은 비중으로 아이들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미디어도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최 교수님께서 이제 전공 분야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미디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뭐 학계에서라든지 아니면 이 미디어 영상 쪽에서 또 연결돼서 이게 뭐 나눠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사실은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그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다른 면에서는 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청소년들은 이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수용되는 자세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학교 교육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인생 교육일 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교육이 포함이 되고 있는지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뭐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잖아요. 미디어 그렇지. 같은 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니까 뭐라고 하지, 생각? 철학이 뭔지 이런 것들 애들이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를 선택해서 받아들인 이런 교육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박 교수님은 또 전공과 관련돼서 또 어떤,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 저는 의견이라기보단 평소 때 아동 청소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말하자면 아까 그 인생의 어떤 큰 관문의 하나가 이 15세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중2병을 아까 이 책에도 보니까 청소년들이 겪는 사춘기 증상이 극대화된 형태라고 책에서도 이렇게 뭔가 정의를 한번 내려주셨던데 그냥 중2병이라고 저는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이 어른들이 편하고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병이래. 우린 기다려야 돼. 아 쟤들 병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른들은 마음이 편한데 그리고 아이들 듣는 아이들은 내가 병인가 봐.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제가 이렇게 우리 수업이 쓰든 뭐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하자면 변화에 가는. 근데 2차 성징이 아주 나타나는 그것도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신체적이든 뭐 정서적이든 인지적이든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기인데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거 병이래. 그렇게 말하면서 듣는 사람은 이거 병인가 봐. 나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낙인해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없던 단어잖아요. 없던 용어인데 자꾸 중2병 하니까 이게 이러다간 자꾸 이제 우리가 뭐 언어의 사회성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정착이 될 거란 말이죠. 한 10년 되면 잘못되면 중2병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전에 막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 오히려 그게 청소년 시기를 좀 더 건강하게 여기 우리 책에,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좀 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거 병일에 자꾸 해버리면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제일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까지 말 잘 듣던 애가 엄마 말 잘 듣고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속 썩인 적이 없던 아이인데 이렇게 말하는 걸 제일 많이 쓰는 우리가 상투적인 말인데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계속 말 너무 잘 들으면 이게 어른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엄마 말 잘 들으면 또 뭐 그런 병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병이라고 할 거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가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여기서 세 가지 골든타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옹알이 할 때라든가, 뭐, 제일 처음에 엄마, 아빠 이럴 때는 막 감격을 하고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막 혼자 걸을 때 이럴 때 막 박수까지 치면서, 나 혼자 스스로 할래요. 엄마 일단 가만히 계셔요. 이 말을 들을 때는 왜 전보다 당황을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때랑 똑같이 박수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갖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 전공하고 연결해서 오히려 엄마 말 그대로 잘 듣는 아이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거 중2병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이걸 좀 더 건강하게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딱 깨달음이 오는데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동의가 되는 게
병이라고 진단을 해놓고선 정말 치유는 안 해놓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다. 뭐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았었나, 부모로서 또 방관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 얘기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병이래 그랬으면 약을 줘야 되고, 말하자면 병원에 데려가 줘야 되는데 그냥 기다려야 된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병이라고 말했으면 아까 이런 인생 수업을 하게 하든가, 어른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든가, 뭔가 학교가 좀 변화를 해줬던가,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오히려 뭐 말하자면 중2 담임 선생님들은 이제 큰일 난 것처럼 나오고, 큰일만 났다고 생각하지 약을 주진 않잖아요, 주사를 주진 않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였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제 많이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그 사춘기 증상은 있잖아요. 예, 그 이제 분명히 호르몬이 변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역동이 일어나니까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큰 게 아닌가. 크게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아이들 상태도 그렇고 이제 좀 그래서 이제 병이라는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의 좋은 교육제도를 자꾸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 애들이 좀 스트레스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습 그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그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수면 시간이 적고, 그 다음에 운동 시간이 적어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 중에서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나가서 놀다거나 이렇게 네. 놀 때도 없고 하니까 PC방 간다거나 자기 컴퓨터 앞에서 논다거나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그 학업 스트레스도 높아요. 경쟁, 비교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고, 그다음에 사회도 또 좀 그런 나라에 비하면 불안한 편이죠. 엄마, 아빠가 이제 너 무슨 직업을 너 먹고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무슨 발산할 기회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체능 시간도 적어요. 없애잖아요. 점점 네. 없어요. 놀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어른들한테 바라는 게 뭐니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은 우리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산할 기회가 자신의 의사를 이제 내놓고 말할 기회 같은 게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걔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얘기를 들어줄게. 너의 고민이 뭐야? 뭐 이러면 이제 고민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성적, 친구 관계, 가정, 엄마 아빠 문제라든가 형제 간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은 고민인데, 얘기를 더 듣다 보면은 얘가 이거를 애들 고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게 아니라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이게 고민다운 고민을 할 여건이 안 돼요. 상처가 이제 치유받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좀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들이 특히 주변의 어른들, 부모, 선생님, 친인척 뭐 이런데 비교당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데서 받은 상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자기 위치 차지하기, 뭐 대인관계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들도 좀 많고. 그러니까 걔들도 피곤한 거예요. 그쵸. 피곤한데 이런 걸 그때그때 우리가 애들이 뭐 뛰어놀게 하든지 뭐 어떻게 얘기를 좀 들어주든지 그래서 발산할 기회를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것도 그냥 계속 쌓아놨다가 사춘기의 어떤 증상, 에너지하고 딱 만나면은 아주 좀 심각한 그런 상태로 좀 이제 폭발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나라 애들보다 조금 더 심하게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동감 가는 부분이 인생에서 보면 15세, 16세, 뭐 20세 이전까지 가장 에너지가 발산이 많이 되고 또 힘이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애들을 다 눌러놓고 좀 이 작은 공간에서 공부만 하라고 하면 이 에너지를 발산할 데가 없다는, 사실 이제 외국 아까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외국 사례들을 보면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들을 다 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빠진 에너지를 가지고 좀 쉬면서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발산하는 에너지는 없고 계속 눌러만 놓다 보니 애들이 발산하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로 하면서 이렇게 자꾸 엇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취재할 때 서울의 한 여자 중학교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 거기는 그 발산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규율은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애들을 뭐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전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뮤지컬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활동, 동아리 활동 기회를 몸으로 다 발산을 하는 거야. 하지만
지켜야 될 건 정확하게 지키게. 예, 이게 이제 답인 것 같더라고요. 작품들을 보니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여학교인 것 같은데 그 소리 지르는 여학생들을 데리고 뮤지컬 단을 구성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어른들이 핀잔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또 장점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또 작품을 만들어내고 애들 자존감도 높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또 잘 들어줘서 뭐 골프를 좀 하고 싶으니까 골프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청소년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여유가 필요한데 특히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 달려가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부모들도 여유가 없어서 부모랑 얘기할 시간 없고 솔직히 아까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부모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게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도 젊었고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정말 그냥 초등학교 때는 아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니까 예 그런 건데 이제 어른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중년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들이 있고 막 또 우리나라 사회가 빨리빨리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뭐 빨리빨리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 애들한테 해야 될 얘기들이 막 생각하는 빨리빨리 전달을 다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할 시간은 없는 거죠. 그냥 이야기 전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도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내 얘기를 하죠. 너 그냥 앉아서 너 얘기해봐. 그러면 누가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그리고 좀 분위기가 되고 뭔가 이렇게 라포 현상이 좀 돼야 대화도 좀 되고 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조금 내가 마음이 여유가 돼야 내 생각이 뭐였지? 내가 뭐였지? 나도 정리를 좀 할 수 있고. 근데 아까 그 여자 중학교 얘기도 좋은 게 좀 이런 통로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뭔가 교율은 좀 엄격하게 필요한 게 이제 이 시기가 또 중요한 게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자율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통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배워야 될 시기 때문에 자유도 주면서 도덕성, 규율 이런 부분을 함께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이런 부분들이 옳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여건들이 아닌가. 같은 다 부모들로서 부모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책으로 돌아와 보면 인생 수업에 대해 나오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 구성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미 작가님께서 이 인생 수업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시기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때 배운다고 해서 애들이 그걸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경험이 이제 살면서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씨앗들을 좀 넣어주는 쪽에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 네 가지는 이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았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다른 교육 내용도 많았는데 1학기 때 두 주제, 2학기 때 두 주제 이렇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네 가지로 정리가 됐고요. 첫 번째가 자아찾기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자아찾기. 네. 나는 누구인가. 내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부모에게서 어떤 유산을 받았는가. 그것의 긍정적인 것은 뭐고 부정적인 것은 뭔가. 부정적인 면은 끊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아찾기의 수업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인간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줄 것인가 받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했고 그 세 번째는 이제 이성관계하고 성교육 그다음에 좋은 연애와 사랑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성교육을 좀 적나라하게 정말 필요한 걸 한 면도 이제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성에 대해서 꿈을 꿔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꿈을 꿔라. 그러니까 내가 백만장자와 결혼할 거 이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그러니까 첫 키스는 어디서 뭐 어떤 분위기에서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랑도 그러니까 진로만 꿈꾸게 하지 말고 사랑도 꿈꾸게 해라 뭐 이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진로하고 미래에 대한 거 이제 직업 체험 중심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았지만 일단 체험을 좀 많이 시켜주자 해서 4부는 이제 체험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있었다면 듣고 싶었던 내용이 돈, 소유, 물질, 집 뭐 이런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이건 시간이 여기서 빠졌고 이제 이 커리큘럼 자체가 저희가 정말 이제 열심히 이 다음 수업은 뭘 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저번 때
이런 말을 했던 아이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 수업이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기억이 나는데 가장 좀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는 건 의식이에요. 그 수업에 시작할 때와 수업이 끝날 때 의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찾기를 시작할 때 너희들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다. 뭐 이런 의식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다음에 끝날 때는 나쁜 유산 태우기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 중에서 나쁘다라고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적어서 캠프파이어 할 때 불에다 확 이렇게 던져버리고 뭐 이런 이제 의식들을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서 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성 수업 같은 걸 할 때 첫 시간에 너희들은 이제 신사와 숙녀다. 이렇게 해서 손수건 선물을 준다거나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의식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규모가 이렇긴 한데 다 아들이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대접받는 느낌? 뭔가 내가 이제 한 걸음 나가는 느낌? 어른이 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갖기 때문에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의 각인을 시켜주는 게 그래서 그 의식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우리 교수님들은 어떠셨어요? 인생 수업 그 자체는 모두 다 필수적인 것들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정말 이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4개 4부작 다큐를 이제 보면서 가장 마음이 와닿던 좀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 처음에 이제 그 인생 수업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게끔 해주고 끝나고 났을 때 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박수를 쳐주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세트로 걸어 나오는 하나의 그냥 어떤 일괄적 단순한 행위인데 아이들이 그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왔을 때 박수를 받았을 때 그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약간 울컥할 정도로 아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나를 인정해주고 어떤 자존감을 세워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크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받아지더라고요. 이 영상을 봤었을 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들을 서로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자아찾기라고 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부분들 책에서도 이제 자존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자존감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존중받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런 걸 알게 그래서 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형성해 나가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아찾기 이런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맨날 진로 탐색 굉장히 제일 관심 많잖아요. 반성도 좀 했는데 우리 박 교수님은요? 그 의식 연결해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입학식 하고 졸업식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수업 바로 시작하면 되지. 근데 그리고 졸업 이제 학기 과정 다 끝났으니까 그냥 더 이상 뭐 수강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 하고 우리가 돌잔치도 하고 뭐 결혼식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이런 의식을 하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 기억은 안 날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우리 옛날 사진 한 장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듯이 물론 요즘은 뭐 스마트폰 이런 데 막 사진이 너무너무 많긴 하지만 그 한나의 어떤 딱 그때 그 상황, 그 장면, 이걸 가지고 그때 그 느낌, 이걸 기억을 가지고 가듯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의식은 굉장히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잘 하신 것 같아요. 저 생각에도. 예. 그러고 거기서 또 하나 저는 다른 뭐 여러 개 프로그램들 정말 저도 이 진로 탐색도 중요하고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누군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충분히 많이 그래도 뭐 평소 때보다는 어쨌든 많이 건드려주시고 참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도 지금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iMessage라고 그러니까 나 전달법인데 이제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사 간바 전달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또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늦었어? 너 왜 공부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의 얘기를 전달하면서 주로 너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라기보다는 너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기 말대로 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실을 얘기해야지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이런 판단들을 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말한 대로 감정 표현을 좀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말하자면 바라는 점을 얘기해야지 과거를 자꾸 뭐 얘기한다든가 나사 간바라고 아까 이 프로그램 안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나를 좀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다른 판단보다는 사실을 위주로 나의 감정을 전달해주는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이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 아주 그냥 이제 잘 해가는 시작인데 이때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해주면 어른이 돼서도 이 아이들이 부모가 돼서도 사회생활 할 때도 이런 좀 괜찮은 어떤 이런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네. 자, 이제 밑줄 쫙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인상 깊거나 또 감동적인 구절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최 교수님부터 한번 낭독해 주세요. 저는 책에서 굉장히 많이 꼽아내셨어요. 네. 질문하면 찾아볼까? 혹시나 커닝페이퍼로 해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약간 뚱뚱한 아이가 이렇게 그 남벽 등반을 하는데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이 이 학생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성공하는 건 그 다음 문제야.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격려를 해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 사실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성공만 그리고 1등만 기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도전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시기는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시기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학습이 되고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그러니까 알아가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격려하는 그리고 도전을 찾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도전을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 박 교수님은요? 예, 저는 자나무 그 뿌리를 찾아서라는 부분에서 본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자신의 능력, 역할, 책임에 대해 알게 되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성숙한 어른이 되지는 않는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선 수많은 경험과 주위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지금의 나 역시 수많은 경험을 겪고 주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존재다. 내가 알고 있는 나든 내가 모르는 나이든 말이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특히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변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성인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 특히 뭐 우리 애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청소년들이 이 아까 말한 그 의식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문을 통과할 때 함께 손잡아 주어 가면서 뭐 걸어갈 수 있는 어른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어른 그런 어른이 되고 또 기다려 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요 말들을 보면서 좀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예. 네, 우리 조미애 작가님께서도 한번 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거 이제 제가 얘는 이제 책에서도 그렇고 원래 기억에 남는 나이인데요. 얘가 5월 달에 한 인터뷰 내용이에요. 5월에 수업 시작하고 3, 4월 세 번째 달에 저는 특출하게 자라는 게 없어요. 예쁜 얼굴도 아니고 살도 좀 있고 눈도 작고 피부도 좋지 않고 영어 암기할 때 혜진이보다 속도도 느리고 체육도 못해요. 성적은 잘 나오는 편이지만 성의보다 낮아요. 저는 특출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면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5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12월 제 인터뷰를 해줬어요. 저는 솔직히 못생겼고 뚱뚱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못생기고 뚱뚱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러한 점을 감사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게 감사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저를 믿어주는 게 감사하고
예전에는 남들이 칭찬해주면 아니야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누가 칭찬해주면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개성 있고 정말 그러니까 똑같이 생기지 않고 굉장히 개성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1년 내내 안타까웠어요. 내내 저는 뚱뚱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아이가. 그랬는데 잘 안 변하다가 12월 달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의 증거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이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좀 백지 같은 아이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던 아이들은 수업에 이렇게 쑥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변하는데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방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이유를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12월에 우리 수업 다 끝나갈 때까지도 제가 11월까지도 안 변하고 있어서 수업을 괜히 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얘가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또 정말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중2 혁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영상 보시고 더욱더 유익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코너의 한지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중2 혁명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학생의 멘토 부모 되기입니다. 친구 말은 들어도 부모 말은 죽어라 안 듣는 아이. 잘못을 지적하면 버럭 화만 내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돼야 할지를 대표적인 상황 17가지를 중심으로 진단해보고 자녀와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멘토 부모 되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소녀들의 심리학입니다. 따돌림에 관한 소녀들의 심리를 깊게 파헤친 최초의 책으로 착한 소녀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이 시대에서 소년들과 달리 소녀들의 공격성이 은밀하게 드러나는 이유를 밝히고 학창시절 따돌림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던 레이첼 시먼스의 3년에 걸친 300여 명의 인터뷰를 통해 그 고통스런 비밀을 파헤쳐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책은 10대 성장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몰랐거나 등한시했던 10대에 대한 뇌과학적, 심리학적 분석에 접근한 EBS 다큐프라임 10대 성장 보고서를 책으로 엮어내 어른이 되기 위한 성장통을 잘 치르고 있는 사춘기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청소년들을 더욱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서가 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책들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중2 혁명을 더 알차게 읽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책으로 통통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이를수록 좋다. 아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든 뒤에 하는 것이 좋다를 주제로 한번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가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늘은 다 만장일치로 찬성인데요. 예, 어린 시기에 또 이럴수록 성교육이 좋다라는 것에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찬성을 하셨는데 각자 그래도 짤막하게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책에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성을 알아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몰라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책에도 소개가 나오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의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이미 초등학생 때 많은 성경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이걸 알면 더 많이 뭔가 저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고 아이들이 판단을 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제대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성지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관계 이런 것만 성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성에 대한 가치라든가 또 성태도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게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빨리빨리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반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애가 이렇게 뭐 성경이 봤다고 와서 들어보면 어떨 때는 옛날하고 별반 다른 게 없고 그냥 그 우리 생물책에 나오는 그 얘기만 잔뜩 듣고 왔어요. 그냥 그리고 뭐 남자애들은 조심해야 돼 뭐 이거 이런 것만 뭐 여자애를 그 정도만 뭐 어쩌라는 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성경인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재미없어하고 더 뭐 아닌 쪽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제대로 된 것을 할 거면 찬성이고 아니면 반대인데 좀 더 이르면 이를수록 그리고 그 나이와 연령에 맞게 그리고 또 잘못된 지식보다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찬성이죠. 당연히 찬성인데 국어, 언어교육, 수학교육 이런 건 어릴 때부터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교육으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나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나랑 같이 살아가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갖게 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랑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거를 너무나 이 시기에는 해야 되고 이 시기에는 안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교육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생활 내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부모가 가정에서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현장 생활 안에서 녹아내는 거가 성교육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시기를 정한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그냥 나이가 변화가 되어지면 내 몸의 변화가 그리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가 옳지 않나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작가님 생각은 저도 이제 지금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왜 아기들한테 해주잖아요. 몸이 소중해. 뭐 여긴 누가 손대면 안 돼. 뭐 이런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좀 계속 그러니까 부모랑 트고, 그러니까 아이랑 부모랑 트고 이제 이런 교육을 이제 하다가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성 지식을 접하기 전에 또래 집단끼리 이상한 소리 하기 전에 또 부모님이 앞에서 이제 가이드를 좀 잘 해주고 이렇게 부모가 이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남자 여자 차이도 배우고 뭐 사랑 뭐 연애 이런 얘기들도 부모랑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나는 내 아이랑 그런 면을 트지는 못하겠다. 나는 할 능력이 좀 안 된다. 쑥스럽다. 이러면 좋은 기관에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보내서, 그때그때 보내서 교육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터부시 하지 말고 일찍부터 좀 부모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하고 있는 중의혁명. 다른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가운데 짧은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중의혁명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중의혁명을 정리해 주시는 개념으로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이제 1분 서평 해주시고 또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을까 한번 추천해 주세요. 박 교수님. 안 그런 아이였는데를 잊어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읽어보시고 물론 공감하는 것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 올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해보시고 또 아이들한테 어떻게 옆에 있어줄 것인가 좀 많이 고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책 있으면. 저는 뭐 서평이라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 책을 혹시라도 보시게 되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보시지 않게 되더라도 가정에서 나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그리고 내 아이가 그 우리가 자아나무 그렸던 부분들이 있었던데 그 나무를 그려서 나에게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그려보면 훨씬 더 이 아이를 이해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책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저도 물론 공감하고 권장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15세라고 하는 나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가정에서 있는 시간도 많이 있지만 그 시간보다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학교 선생님에서 받는 영향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보시고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사회에 나갈 때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보내야 되는지 같이 좀 공감하고 하나하나도 좀 현장에서 이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과 또 독자들에게 우리 조 작가님께서 꼭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책이 뭔가 이렇게 한번 쭉 봤어요. 궁금해서 한 번도 안 궁금했다가 쭉 봤는데 아 이렇구나. 그 책의 흐름과 권수와 종류를 딱 보니까 아 태교와 그 영유아기의 모든 정서와 이런 교육을 집중을 이제 하신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보죠. 감정 교육 굉장히 열심히 보시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독서 교육 이렇게 이제 학습적으로 천천히 바뀌시다가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관심이 끊어져. 할 만큼 했으니까 너는 공부를 해. 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애들이 좀 이상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지금 나한테 이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이렇게 되고. 관심이 그러니까 학습으로 완전히 옮겨간 다음에는 감정이나 정서나 뭐 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났어요. 거의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거나 신이 주신 두 번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영유아기는 대체로 놓치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잘 키웠다라고 난 너무 잘했어. 우리 그때 너무 잘해줬어. 잘 컸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못한 게 너무 많고 놓친 게 너무 많으니까 이때 한번 기회를 더 주시는 거여서 신이 주신 두 번째 시간이라고 청소년기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중2혁명 어떠셨나요? 이해되지 않았던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인데요. 아이가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중2혁명. 그 어떤 수업보다도 중요한 수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